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의 목표 값 찾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파일에 첫 번째 있는 목표 값 1번 예제를 클릭합니다. 생산 및 수익 현황표에서요, 수익의 합계가 G13의 값이요, 400만 원이 되려면 판매 이익률은 현재 15%인데 몇 퍼센트면 수익률이 400만 원이 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G13셀 결과값이 그러니까 결과를 원한 400이 대기한 결과셀 G13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시고요. G13의 값이 400만 원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 값을 바꿔서요? 판매 이익률이 입력된 D14 셀이 바뀌어서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찾았다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찾았습니다. 400이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판매 이익률이 32%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표값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생산 현황표에서요. 예정 생산비 합계가요. 1999만 9,500원이 되고 싶대요. 그럴 때 기본 생산율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 G1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입니다. G13의 값이 1999만 9,500원을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5%가 입력된 D14셀을 선택하고 확인했더니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값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표값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월평균 급여 계산에서요. 월평균 급여가요. 현재 194만 8,125원입니다. 다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20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보너스 비율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 C8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C8셀의 값이 200만 원이 되길 원합니다. 값을 바꿀 셀은 C4셀에 입력된 보너스 비율을 가지고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값이 찾아지고요. 2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너스 비율이 544%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